방제동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울릉도 독도 가기 위해서 동해 무코항에 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일본의 경제 침략, 강제 동원 배상과 관련된 잘못된 내용들,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갖다가 폐기하려고 하는 일본의 만행, 여기에 더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저들의 작태를 규탄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대규모 투쟁을 하러 이제 출발합니다. 뒤에 보이고 있는 무코항에서 잠시 후에 배를 타고 울릉도로 갈 생각입니다. 저속도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있어요. 저속도로가 따로 있나? 자, 저희 출발합니다. 출발. 들어오세요. 울릉도까지는 약 2시간 50분 정도 써야 될 예정이라. 김준혁입니다. 3시간 동안 바다를 건너서 이곳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울릉도에 도착하신 분이 무려 4,000명이 넘는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배 안에 한 500여 분 정도 계셨는데 이분들 모두가 단순하게 울릉도 관광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무단 투기하고 또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모두 다 갖고 계셨습니다. 많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희가 일본 정부의 간악함을 규탄하고 반드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인 모두에게 알리고 또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투기를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많은 분들과 함께 해내겠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폐기하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무단 폐기하는 일본 정부 각성하라. 바다에 직접 들어가서 그 물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거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이걸 해야 되는데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수고하십니다. 많이 막 힘내구나. 열심히 열심히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들이 이제 일본 오염수 때문에 우리 이제 바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생활 터전이 다 이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좀 힘써줘서 이거를 강력하게 막아줬으면 합니다. 결국 특히나 우리 해녀분들 옛날부터 할머니 때 엄마 우리 자식들까지 우리 때까지 이 바다에서 먹고 살았는데 터전을 잃으면 어디 가서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거를 감안해서 이 해녀분들이나 어민들 이제 그거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오염수 이거를 방류를 막아 주든지 끝까지 이제 협조해 주십시오.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이제 이 지도 하나를 갖고 이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달리 특별한 국토관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저 대마도하고 제주가 두 개의 다리로서 국토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저 지도에도 보면은 우산도, 오른쪽에 우산도가 있고 거기에 이제 독도가 있는 거예요. 독도라고 하는 지병 자체는 돌섬,
돌. 이 독일 홀로 독자로 지금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 돌을 옛날 사람 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돌섬, 독섬하다가 그게 이제 독도로 이름이 든 거죠. 근데 저기도 명확하게 독도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우리의 영토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울릉도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들이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기 보면 울릉도 흰색, 흰색으로 다 되어 있죠.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 색깔로 나뉘어져 있고, 예. 자기네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만든 게 일본 영토, 청나라 영토, 조선 영토 다 명확하게 다 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이게 뭐 딱 들이대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지. 누가 만든 거야? 일본이 만든 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실효적 지배. 이거거든요. 이거는 절대 뺏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일본이 가장 나쁜 짓을 한 공간 안을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또 일본의 그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해서 엄청나게 학살했던 그것들을 세계유산으로 집어넣고, 또 이번 사도광산도 세계유산으로 집어넣은 이유는,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일체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걸 막 이야기하고 막 싶은 건데, 이걸 윤석열 정부가 다 지금 동일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왜 이렇게 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이전부터 일본은 일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반도를 점령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저한론이 있게 된 거고. 대통령 여러분들의 좌측에 보이는 곳이 국토 저반지입니다. 국토 저반지가 월탄을 하고 있어 도저히 속박을 저만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여 바람과 파도의 반대 방향으로 보기 선의 방향으로 배치하겠습니다. 독도에 네, 왔습니다. 너무도 안타깝게 풍랑으로 인해서 저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토가 눈앞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토는 현재까지 우리 땅이었습니다. 일본의 엉터리 요구, 국토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망언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과 또 전 세계인과 함께 연대해서 일본의 거짓을 박살내고 독도가 영원히 우리의 땅임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순신이 되고 안중근이 되고 윤봉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희망은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철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명백히 해둡니다. 2024년 6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내일 군료개교 규탄 독도 방문단 일동. 독도 침탈 웬 말이냐? 독도를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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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용수 태평양 만류 어림없다! 각기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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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는 우리 땅! 무릎 앉아! 우승했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당원들과 함께 독도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독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군일에 2024년 6월 8일 현재 시점까지 우리 땅입니다.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핑계로 독도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고요. 저희는 아주 차분하게 독도에 대해서 세계시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바로 이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계속 선언하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제 라이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동지 여러분, 회친 여러분, 독도가 제대로 보이고 계시죠? 독도 우리 회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우리 땅으로 만드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지금 상당히 지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반도 좀 어렵고요. 이따 돌아갈 때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거센 파도가 우리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독도와 함께 우리 땅을 지키고 우리의 자주권을 더욱더 강화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폐기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